여러분 안녕하세요. 날로 실록이 짙어가는 계절입니다. 오늘은요,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동해상의 울릉도와 독도에 이어 서해 5도의 하나인 연평도로 가보려고 합니다. 경기도 옹진군에서는 도서지방의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옹진군 내 섬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배싹을 전액 지원해준다는 소식에 주저없이 신청하고 설날 연휴를 맞아 연평도로 가기 위하여 춘천을 떠났습니다. 인천항 연안여객 터미널을 출항한 여객선은 긴장과 평화가 교차하는 연평도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초행길의 연평도는 과연 어떠한 것일까? 호기심과 설레임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연평도 바다역이라고 불리는 연평도 당섬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자, 내리시지요. 서해 5도의 하나인 연평도는 인천항에서 백길로 약 120km이며 2시간가량 걸립니다. 서해 바다는 평균 수심 44m의 얕은 대륙붕으로 수심 70에서 80m의 해저골짜기가 남북으로 누워 있습니다. 인천항 연안여객 터미널은 2018년 설날에 즈음하여 서해 여러 섬으로 귀향하려는 주민들과 서해 5도로 귀대하는 해병대원 등으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승선 절차를 마치고 인파 속에 묻혀 약 500톤의 코리아 스타우에 올랐습니다. 순간 1975년 눈 내리던 추운 겨울 해군 함정을 타고 임지인 백령도로 가던 자신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인천 대교를 뒤로하고 어느덧 옆 모습이 사람의 얼굴과 똑같이 생긴 소연평도의 얼굴 바위에 시선을 주며 소연평도 선착장에서 타고 내리는 승객들과 평온한 마을 모습에 정겨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연평 바다역이라고 불리는 당섬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뭔가 낯익은 듯 낯설은 듯한 두 느낌이 동시에 피부에 와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니 해병대의 환영과 섬을 지킨다는 각오에 찬 현수막의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역을 지키는 해군 함정에 힘찬 믿음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또한 1959년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간 태풍 사라오에 희생된 어부들을 추모하기 위해 1964년 가수 최숙자 씨가 부른 눈물의 연평도 비문 앞에 섰습니다. 이번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이 노래를 실었습니다. 숙소를 정하자마자 근처에 2010년 북한의 폭격으로 파괴된 주택 자리에 당시 모습 그대로 보존한 채 세운 안보 교육장을 찾았습니다. 비오듯 떨어지는 포탄 속 주민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1953년 휴전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토에 폭격을 가한 사건으로 보도된 자료를 보면 북한군은 두 차례 모두 400여 발의 포탄을 발사하여 적지 않은 인적 물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는 백주대낮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미처 피할 겨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즉각적인 아군의 반격으로 북한군에게 심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의 폭격 당시 전사한 서정우 하사의 정모 앵커가 날아가 소나무에 박힌 모습을 숭고한 군인 정신의 표상으로 삼는 현장도 살펴보았습니다.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 잡은 망향대에서 보는 바다 건너 손에 잡힐 듯한 북한 지역의 모습입니다. 이어 찾은 청렴한 선비의 상징인 백로 서식지입니다. 봄부터 늦가을까지 소나무 등에서 지내던 이들이 겨울철이라 떠난 빈자리 너머로 북한 땅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흰 자갈 고운 모래 기암괴석으로 채워진 구리동 해변입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파도 소리에 해수욕을 하고도 싶었지만 추운 겨울 바다에 물은 너무 찼습니다. 바다가 잘 보이는 고지 위의 평화공원입니다. 이곳에는 자유와 평화를 지키려다 산한 제2연평 해전과 연평도 폭격전으로 전사한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의 흉상 조형물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어루만지면서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길 염원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지금은 용도가 폐지된 등대와 일제강점기 시대인 1934년 6월 폭풍으로 희생당한 영혼을 달래는 조난어업자 위령비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평화공원 인근의 조기 역사관입니다. 예전 학창시절에는 연평도 하면 조기였습니다. 이러한 조기들과 얽힌 이야기를 담은 역사관 안의 조기 파시에 관한 흥미로운 사진 등은 당시로 돌아가는 타임머신이었습니다. 연평도가 조기 섬임을 말해주는 배치기 소리에 돈실러 가세, 돈실러 가세, 연평 바다로 돈실러 가세, 물이 마르면 말랐지 내 주머니 돈도 마르랴, 연평 바다에 돈바람이 분다라는 등의 노래 가사로 알 수 있지요. 조기 역사관 2층 전망대에서 보는 연평도의 비경인 가래칠기 해변과 빳비용 절벽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보는 저녁 노을은 정말 볼만하지요. 또한 멸종위기로 지정된 저어새가 서식하는 구지도 모습도 보입니다. 마침 찾은 때가 겨울철이라 이들이 떠난 빈자리에 봄이 오면 다시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옆에 관광용 군터널 속에 들어가 바다로 향한 대포 위에 쓰인 초탄 명중 등의 글자는 이곳 병사들의 결의였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 조기 역사관 뜰 앞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근우 씨가 바다를 보며 연주하는 조형물은 말없는 감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연평도 폭격전 이후 인기 배우였던 그의 아내 윤정희 씨와 함께 이곳 평화공원을 찾아 폭격전의 아픔을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로 위로한 것은 분명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희망 등을 함축한 큰 의미로 받아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첫날의 일정을 마치고 식당에서 낙지 등의 요리를 먹고 나니 식당 주인은 내일 아침 바닷물이 빠지면 용디 돌솜으로 안내하여 조개, 게, 낙지, 굴 등의 채취 경험을 시켜준다는 얘기에 좋아라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그의 미니 트럭으로 바닷물이 빠진 바닷길로 나서 굴도 따고 김 양식장을 둘러보는 동 망중한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다시 조기파시 탐방로를 따라가면서 벽화 속의 옛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기잡이로 돈이 넘쳐나던 시절의 연평도. 4월 말에서 6월 초까지 약 50일 동안 연평어장은 조기로 가득했고 조기 울음 소리에 선원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흘 벌어 한 달 먹고 한 달 벌어 1년 먹는다는 연평도의 조기 파시는 1968년 5월 26일을 마지막으로 그 흥행의 막을 내립니다. 황금바다 연평도로 돈실로 가세라는 연평도 배치기 타령은 이제 옛 노래소리 추억으로만 남아있다는 게 너무 아쉽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조개잡이 대명사였던 연평도는 이제 꽃게잡이 섬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런데 꽃게잡이 철마다 오는 불법 중국 어선을 단속하고 우리 어민을 돕는 해경 서해우도 특별경비단 연평 특수진압대가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조선 2인조 때의 명장으로 중국으로 가는 도중 연평도의 얕은 바다에 가시나무를 촘촘히 박는
조기 잡는 어살법을 가르쳤다 하여 조기의 신이라고 추앙받는 인경업 장군을 기르는 충민사입니다. 아무튼 제주도에서 압록강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해기하는 조기는 서해 대부분의 섬에 독특한 어문화를 창출하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연평 어장입니다. 이제서야 서해 5도의 하나인 연평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산업 등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보지 않고는 즉 현장 경험 없이 그 지역을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음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리고 면내 미처 가보지 못한 학교, 유경사, 충원탑, 관공서 등의 건물 등을 둘러보는 시내 산책에 나섰습니다. 끝으로 30년간 해상 임무를 마치고 퇴역하여 전시된 함상에 올랐습니다. 여전히 긴장과 평화가 교차하는 최일선 연평도는 다름 아닌 우리나라의 축소판이었습니다. 기갓길에 오르며 다시금 평화가 지닌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연평도를 둘러본 소감은 어떠셨나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서해 백령도 등에서 보낸 군 시절의 섬 생활을 회상하는 일이기도 했지만 오랜만에 가족과 더불어 설날 연휴를 밖에서 보낸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연평도는 북한을 눈앞에 두고 폭격전을 벌이는 등 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섬으로 이미 요새화되어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긴장을 뺀다면 이곳 섬 특유의 환경과 역사가 어울리는 다양한 섬 생활을 만끽할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일은 북한의 폭격 이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근우 씨와 인기 배우였던 그의 아내 윤정희 씨가 이곳을 찾아 북한의 폭격으로 입은 심신의 상처를 달래주기 위하여 이곳에서 피아노 연주회를 가졌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 또 뵙기로 하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